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우리의 정겨운 가요가 함께하는 시간, 윤경화의 가요 스케치 윤경화입니다. 8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시원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언제였던가입니다. 한 어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니 뭐니 해도 50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 돈도 많이 벌고 부하 직원도 많이 거느리고 참 멋있었어. 옆에서 다른 어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0대가 직진이었지. 젊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말이야. 무서운 게 없었어. 한 어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대 아니었는가? 은퇴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참 좋았는데. 이 이야기를 다 듣던 어른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지나간 영광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가장 황금기는 지금 이 시간일세. 맞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입니다. 윤경화의 가요 스케치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대박 났다고 큰 소리 쳐보자. 아주 왕창 대박 내보자.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길래,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하길래 행복과 불행을 마음에 달렸다. 용구만 바꿔보자, 배치구만 바꿔보자. 내 인생 대박 났다고 큰 소리 쳐보자. 아주 왕창 대박 내보자. 바꿔보자. 내 인생 대박 났다고 큰 소리 쳐보자. 아주 왕창 대박 내보자.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길래,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하길래 행복과 불행을 마음에 달렸다. 용구만 바꿔보자, 배치구만 바꿔보자. 내 인생 대박 났다고 큰 소리 쳐보자. 아주 왕창 대박 내보자. 아주 왕창 다시 또 돌아온단 그 말 때문에 멈춰선 그 자리엔 어제도 오늘도 서성이다가 무심한 골만 쌓인다.
언제나 변치 않는 나의 사랑은 쌓이는 그리움에 쌓이는 눈물에 조금씩 무너지는데 차라리 돌아온단 말이나 말지 야속한 사랑가봐 다시 또 돌아온단 그 말 때문에 멈춰선 그 자리엔 온다는 그 사랑은 소식이 없고 무심한 골만 쌓인다 바람에 흔들리고 귀에 젖어도 언제나 변치 않는 나의 사랑은 쌓이는 그리움에 쌓이는 눈물에 조금씩 무너지는데 차라리 돌아온단 말이나 말지 야속한 사랑가봐 야속한 사랑가봐 자국 남기며 60평생을
만지시고 술 한잔 받으시고 사랑하는 맹랑군 처갓집은 어디매요 사랑이란 두 잔만으로 옆구리 콕콕 찔러놓고 요래 핑계 저래 핑계 처갓집과 뒷가는 아주 멀어야만 됩니까 하루가 멀다 쫓아다니시던 그 옛날 왜 생각 못하십니까 정녕코 잊으셨단 말입니까 너무 바쁜 세상이라 잊으셨나요
눈보라 치고 바람 불어도 당신 때문에 그 마음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스케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풍광 어떤가요? 너무나 예쁘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멋진 풍경이 있는 곳에 저희를 초대해 주세요.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개인도 좋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멋진 곳 저희를 초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겨운 가요와 함께 여러분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볼까요? 멋진 풍경과 우리의 가요 함께 하시죠.
여전히 기다리지 않아 이런 기회 오늘 한 번도 나는 이미 지쳤어 당신 마음 비켜버렸어 오늘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지 몰라 지금까지야
살면
윤경아의 가요 스케치, 우리의 멋진 풍경과 소중한 가요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자, 꿈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마련이죠. 그만큼 꿈을 향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열심히 전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아의 가요 스케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잡차라 이제 잊어버리자. 잡차라 오늘이 지나가면 다른 내일 온단다. 살다 보면 고된 길도 굽은 길도 있고 돌아오는 길도 있단다. 잡차라 이제 잊어버리자. 잡차라 오늘이 지나가면 다른 내일 온단다. 사랑이란 돈으로도 살 수 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야. 돈이 없어도 주면서 잡차라 이제 잊어버리자. 잡차라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 차